자, 이번 시간에는 4대 명령어 중에 하나인 삭제라는 것을 해볼 건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본 업데이트, 그리고 삭제는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정 작업이나 삭제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뭔가 심란해요. 또는 집이 어지러워요. 예. 졸려요. 그럼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태를 다 정리하고 정갈하게 예, 샤워도 좀 하시고 정리도 좀 하고 그 내가 지금 위험한 거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자꾸 자기한테 각인시키면서 작업을 처리하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이디가 3인 행을 삭제하고 싶어요. 요렇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delete예요. 아주 심플해요. from topic. 근데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topic 테이블의 모든 행이 삭제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게 막 1억 건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백업을 안 했다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뒤에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삭제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나는 컬럼의 아이디 값이 3인 행만을 삭제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커밋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select 별표 from topic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번 아이디가 2번인 행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라클에 표를 다루는 방법을 충분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초심자라면 이걸로 충분해요. 예, 정말 충분합니다. 이걸로 대부분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예, 그냥 하기는 쉽지만 잘하긴 어려운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잘하긴 어렵지만 그냥 사용자가 되는 건 쉬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